소니 알파7000 마크2의 연속 촬영 능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프레임 셔터우선 연사에서의 테스트인데요. 해당 기능은 첫 장에서 노출이 고정된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모드이지만 12프레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가 있고 모든 AF 모드나 APS나 MF 모드에서 조리개 설정까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질 설정은 JPG 파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연속 촬영이 12프레임을 종료한 이후에도 약 3프레임 정도의 속도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촬영이 가능한데요. 메모리의 속도가 더 빠른 메모리를 사용한다면 보다 더 지속 능력과 연사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번외적으로 일반 8프레임에서의 성능도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 컷수는 60매 정도가 촬영이 됐고요. 12프레임을 유지한 상태에서는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의 속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일반 고속 연사에서의 가장 빠른 속도인 8프레임 연사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8프레임 또는 3프레임을 이용할 수가 있는 모드이고요. 마찬가지로 버퍼가 가득 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지속적인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멈추도록 하겠고요. 역시 초당 속도가 12프레임 셔터우선에 비해서 약간 더 느린 8프레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속 능력은 조금 더 좋겠습니다. 아주 순간적인 모습을 포착할 때는 12프레임 셔터우선이 좋겠고, 조금 더 지속 능력이 더 필요한 경우는 뭐 저장 매수 자체는 60매로 거의 비슷하지만 연속 속도가 유지되는 속도는요. 그렇지만 물리적인 시간의 텀이 대략적으로 한 2초에서 3초까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촬영 환경에 따라서 3프레임 또는 8프레임 또 12프레임 셔터 우선 연사까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